병록이가 누군지 아요? 몰라? 에 바보들아, 박우철이 본명이. 우철이 형이 어제 전화 왔어. 전파라,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네가 유튜브로 내 연물을 많이 불러줘갖고 요즘은 조금 고구마 안키고 쪼깐쪼깐 생긴다 그러더라고. 근데 신곡 나왔다고 나보다 자꾸 불러달라고 그래. 형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려. 형 미안해요. 나도 내가 신곡이 나와서 오늘만큼만 형 노래 못 불러내. 한평에서 보세요. 그래서 제 노래 한곡 골랍니다. 엇갈린 사랑,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이 무명 웃음을 파는 광대도 이런 노래를 합니다. 촬영 경기. 솔직하게 제가 우리 고향 선배님 박우철 선배님보다 노래는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김웅국이 그 새끼보다 내가 낫다. 솔직히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런 거 진짜 해남에서 오셨어. 해남이 갈수록 좋은 사람 많아. 어저께 온 새끼들은 좆도 아니더라니까. 오늘날 이럴 줄 알았으면 3시간만 하면 더 좋겠다. 근데 버들이가 또 기다리고 있네. 오늘은 또 일찍 일찍 서두르려고. 왜냐면 어저께 버들이 나와서 10시 20분에 뭘 파니까 싹 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일으켜요. 오해는 하지 마시오. 버들이가 하는 도중에 요 천막이 가해로 싹 비닐로 쳐버릴 거요. 왜? 뭘 이렇게 이러다가 집 말아먹겠어.
내가 역할이 좋아요. 내가 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줄게. 저번에서 나 이태원에서 고경하다 그 얘기했다. 아저씨한테 똥구멍 맥혀갖고 뒤집을 뻔했다니까.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엇갈린 사랑 이놈의 이제 떴다 하면은 뒤에 있는 저분들하고 영원히 끝나네. 나는 저 무대에 가서 하고 그럴 일은 없어. 그게 내가 싫어. 왜냐면은 이거 해도 짭짤한데 지랄하고 미쳤다고 피디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고서 그럼 여기서 한 번씩 해갖고 CD 팔아먹고 그게 훨 나는 게 그러지나? 그래서 나는 여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있다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노래 있다고 혹시 내 CD 도착했냐? 왔어? 어 왔으면 갖고 와봐봐. 왔다가 나요? 리스너 우리 버들님하고 세 곡이 들어있어요. 그죠?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 그대 먼 곳에 그 다음에 이제는 소름 밀릴 거 어제 저하고 같이 했죠? 학생이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저물로 사주는 거지. 그지 아이 음악 한번 들어. 기타 좀 줘. 40분은 후회 안 할 거예요. 이따 2만원씩 갔어요. 이따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이 아쉬움이야. 얼마나 줘.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졌냐고 슬픈 이제 그만 풀어야 돼. 왜냐면 하다가 꺼지시 엔진 한번 줘. 어떤 물로 놓아본다. 왜냐면 사실은 그 CD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두 번은 나왔는데 세 번째는 얼마나 늘어나므로 그걸 혹시 방지하도록 해서 반품은 안 돼요. 안 돼. 예. 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첫 곡을 아까 3만원쯤 사신 분이 저는 이제 원래 이 북장구를 치려고 했는데 꼭 한 곡만 들자 그래가지고 이 최고판 곡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집합을 지금 라이브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네, 괜찮죠? 예, 예, 우리 어머님들하고 세대는 안 맞습니다만은 저희 세대는 다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기타 조금 올려줘 보시고요. 한번 가봅시다. 그 집합! 들어갑시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앉으세요. 여기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돈이 오늘 없다 하신 분들은 조금 뒤로 일어나서 저 돈 많은 사람들하고 자리를 바꿔주시오. 그래야 우리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못 보면 겨울 되면 조병이 치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마시오. 준비됐으면 갑시다. 기타! 그 집합! 조금만 빠르게 갑시다. 이제 라이브로 직접 같이 불러요. 사신 분들은 자신있게 불러. 못 사신 분들은 박수나 치면서 기타 내려버려.
우리 축제는 여러분들 즐기시러 오시는 거지 뭐 푹 빠들어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껏 즐기세요. 스트레스를 딱 힐링이 돼야 돼. 자, 뒤에 박수 한 개! 뒤에 박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오, 수고! 아, 중요한 게 있네. 분들은 다 CD 사신 분들이야. 그 자신이 있거든. CD 안 산 사람은 내가 아까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뻥이야. 차에 일곱 박스나 있어. 부담받지 말고 달라고 하시오. 그냥 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젊어 다 추구하고 같이 나이가 또래가 50대 이상 되신 분이 없고 40대 후반만 계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젊어지라고 젊은 사람 노래를 하나 더 합시다. 괜찮죠? 저는 이제 많이는 안 합니다. 무조건 노래가 끝나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버드님과 함께 저희들 뒤에 서포터해서 함께 마지막까지 유정의 매를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젊은 세대 풀이 부른 노래 중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신나게 한번 나갑시다. 괜찮죠? 괜찮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 팔 때 되면 10분 전에 얘기할게. 그럼 튀어버려. 튀어버려. 알았죠? 자, 박수 준비됐죠? 다시 한번 갑시다. 소리 한번 질러봐! 미쳤어, 미쳤어. 그럼 여러분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알 수 있어. 호랑스러워. 호랑이
저한테 여자 하나 사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저 아까 유치권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이 꽃보다 더 좋은 거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안 사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좀 이따가 버드리가 나오면 또 다른 거 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이제 사람이 좋다 신나게 한번 가고 이제 우리 버드리 모시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그리고 사신 분들은 바쁘시면 이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저 사람들 오셔요. 볼 때 같이 오고 있어. 예, 예, 샀어? 예, 청아 너무 많이 팔지 마. 천박해 보여. 또 산다고? 고마워! 사람이 이렇다 갑시다. 알았어. 계속 팔자, 팔아. 빨리 나오지 말고. 무조건 봐. 버드님이 끝나면은 저하고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나팔려님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도 좀 상당히 부드럽지 않죠? 용서를 빌면서 색소폰과 우리 각설에게 최초로 이제 색소폰과 이제 기타와 라이브 섹션을 한번 멋지게 그 대신 깐소리나 쌍수홍 불을 가려봐라 하면 죽일 거예요. 좀 편한 걸로. 자, 소생은 여기서 잠시 아이고 다 끝났는데 뭐 나를 뭘 또 주려고 그래. 아우 세상에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좀 이따가 기다려. 시골로 자지 불나게 생겼다 어쩌려고. 예! 나 끝났다께. 아 좀 아 노래요. 노래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바로 노래를요. 여기서는 노래 안 되고요. 공연 도중이니까. 아니 10만원을 해도 안됩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야, 조금만 용서를 하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공연 장소지 노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 죄송하고요. 저 노래방에 가서 한 시간을 충분히 놀 수 있어요. 예, 조금만 여기 사세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자, 우리 저 정치 씨, 우리 사장님 요 돈 갖다 드리세요. 예, 저희는 다른 또 각설이가 틀립니다. 왜냐면 손님도 계신 데서 노래방 돌아가는 거는 저희 허용은 안 합니다. 용서를 좀 빌면서 아버지 갖다 드리세요. 이제 약주 한잔 드리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봐요. 네, 아버님 죄송해요. 네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멀리서도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분을 소개할 때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여러분의 그 열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걸렸습니다. 그래서 버드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버드리님 하면 나와주세요. 버드리님! 가시다!